시드니 등 호사인 연합뉴스. 김기성 특파원 등 호사인 호주에서 하얀 약 가루를 마약인 줄 알고 과도하게 흡입한 유럽 배낭 여행자 9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2명은 사흘째 사경을 헤매고 있다. 5일 호주 언론에 따르면 여행자 숙소로 쓰이는 호주 서부 버스의 한 주택에서 지난 2일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유럽 출신 20대 배낭 여행객 9명이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다행히 다른 거주자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지금까지 6명이 퇴원했다. 프랑스 국적의 남성 2명은 여전히 생명이 위독하고 독일 여성 1명은 인위적 혼수 상태, 인도 스트코머, 지만 안정적이다. 국적은 프랑스 5명, 독일 2명, 이탈리아와 모로코 각 1명이다. 남성 7명과 여성 2명으로 나이는 모두 21살부터 25살 사이다. 배원한 이들은 당시 숙소를 떠나고 없는 사람에게 배달된 포장 안에 백색 가루를 보고 코카인인 줄 알고 흡입했다고 말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이들은 마비 증세를 보이고 말을 하지 못했으며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다. 또 몸은 뜨겁고 심장은 가삐 뛰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이들이 흡입한 것은 일반 처방약으로 멀미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히오신, 호주신어인 것으로 확인됐다. 히오신은 기호용으로 남용되고 있는데 매우 위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언론은 전했다. 경찰은 이 약물이 어디서 왔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한편, 약물을 흡입한 이들 대부분은 의료보험 처리가 안 되는 만큼 수천 호주 달러, 수백만 원, 에 달할 치료비를 부담해야 할 형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쿨21@inner.co.kr 2018년 1월 5일 13:22 송고